자, 태양의 태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맥입니다. 자, 오늘은, 네, 예고한 대로, 태양의 시대 부관 SS 뚫기 퀘스트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동선을 제가 다 짜왔어요. 동선을 다 짜왔고요. 준비물이 있습니다. 태부 그리고 천마 페가수스의 깃털 꼭 구비하세요. 그 다음에 육상, 이동, 상승 아이템을 가져가야 합니다. 네, 육상, 이동 아이템까지 딱 챙기시면은 이제 출발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우선 동선은 최대한 쉽게 갈수 있는 동선을 짰지만 막상 해보시면 오래 걸릴 거예요. 이건 장담합니다. 이거 절대 빨리 못 끝냅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거예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자, 사그레스입니다. 사그레스에 여기 학교 건물 앞에 부관학교 교관이라고 있어요. 누르시면 이렇게 퀘스트가 뜹니다. 괌까지 80일 이내로 갔다 와주세요. 등등등등등등등 되게 많아요. 자, 이 중에서 제일 먼저 할게 항해장입니다. 자, 하와이까지 갔다 와주세요. 타코마까지 갔다 와주세요. 요겁니다. 타코마. 요거 받아갈게요. 자, 타코마가 여기가 타코마입니다. 자, 우선은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같이 쉬운 게 없어요. 자, 이거 한양님, 그러면은 특승권 타면 되겠네요? 안 됩니다. 자, 그럼 한양님, 철도 타면 되겠네요? 안 됩니다. 한양님, 운하 타면 되겠네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나요? 남미를 돌아가야 됩니다. 갑시다. 다안 됩니다. 남미 돌아가세요. 그럼 괌은요? 괌까지 뛰어가야 됩니다. 그럼 하와이는요? 하와이까지 뛰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양님, 굳이 타코마를 고른 이유가 뭔가요? 끝나고 타코마 찍고 나면은 철도 타고 올수 있어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남미를 쭉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20분? 가자고요. 네. 자, 일단 스킵할게요. 스킵. 자, 보이시죠? 섬. 네, 11분. 여기까지 내려온 데 11분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괌이나 하와이 가려면은 더 돌아야 돼요. 한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타코마 가세요. 네. 돌아올 때는 그래도 철도 타고 기차 타고 스무스하게 돌아오잖아. 자, 도착을 했는데, 네, 지금 시간초까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 누르다가 박았어요. 자, 일단 26분 정도 걸려서 왔고요. 네. 자, 도착한 다음에 따꼬마. 자, 여기서 항구관리 클릭. 이러면 클리어입니다. 짜잔. 80일 이내로 와야 되는 퀘스트예요. 1시간 20분이죠. 자, 여기를 찍었으면 이제 그냥 돌아갈 때는 샌프란시스. 너 뭐야? 너 뭐야? 내 항속을 깎아먹는 주범이 여기 있었구만. 자, 샌프란시스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갈 때는 철도 탈수 있어요. 돌아갈 땐 철도 탈수 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로 갑시다. 샌프란시스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특승권 안 됩니다. 네, 특승권은 안 내고 이게 참고로
타코마 갈 때는 기차가 또안 타집니다. 막혀 있어요. 이렇게 가서 역장을 눌러주고요. 보스턴으로. 이건 됩니다. 돌아갈 때. 그나마 이게 가장 짧은 동선이에요. 괌이나 하와이는 미쳤죠? 예. 물론 이제 아크로폴리스가 어디 떴냐에 따라서 태양의 배를 이용하는 방법도 존재는 합니다. 근데 아크로폴리스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 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외했어요. 자, 사그레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도 제일 큰 산은 넘었습니다. 자, 방송 시간으로는 뭐 여러분들 얼마 안 지난 것처럼 보이죠? 6분 정도 지났는데, 네, 지금 저는 30분째 달리기를 하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성 해방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감시를 해야 됩니다. 베르겐, 마침 또 떴네요. 자, 베르겐 북쪽으로 가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 한번 하러 갈게요. 자, 이거 할때 필요한 게 이제 자, 교전 회피 끄고 그다음에 자, 베르겐으로 가는데 자,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태부와 천마입니다. 자, 우선은 태부를 등록을 할게요. 갑시다. 아, 그건 이따가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베르겐이 어디냐? 여기가 베르겐입니다. 자, 그러면은 베르겐으로 가도록 하죠. 자, 베르겐 앞바다 도착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들어가선 안 돼요. 자, 우리 아까 어떤 분이 그거 할때 자꾸 몹 쪽으로 NPC가 나오는 바람에 몹이 죽어갖고 너무 힘들어요라고 얘기하셨는데,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얘네가 움직일 때 기다리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얘네 기다리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얘네가 없는 위치 근처로 움직이세요. 자, 그리고 지금 당장 태부를 좀 질러놔도 됩니다. 자, 한 번. 자, 두 번. 자, 그리고 세 번. 자, 원군 소환하고요. 자, 네 번. 하시면 됩니다. 아, 얘네 회복하는 거 봐라.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두간 새끼 용감한 거 봐라, 저거.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불 끄고요. 자, 여기서 천마. 천마는 먹혀요. 다른 건다안 먹히는데 천마는 먹혀요. 예, 천마는 먹히기 때문에 천마 쓰시면 됩니다. 다른 건다안 먹힙니다. 천마는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헬렌의 서버라 가지고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로딩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어우, 바글바글한 거 봐. 자, 여기서 다시 보고를 해주고요. 다음 거 바로 갈게요. 자, 우선은 아, 그럼 다음은 이제 회계사군요. 아닙니다. 창고 당번 먼저 하셔야 됩니다. 브랜디? 아닙니다. 수은, 코콜라. 자, 수은 코콜라 받아주시고요. 창고 용량이 1600은 돼야겠죠? 1600이 되네요. 자, 이 수은 코콜라를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희귀 교역품 뭔가. 이게 뭐지? 뭐지 이거? 자, 뭐 모르면 못하는 거죠. 네.
자, 일단 세비야를 먼저 갈게요. 제가 왜 악마입니까? 그 왜 이렇게 귀엽게 악마라 그러죠? 제가 왜 악마입니까? 농담입니다. 네. 50풀? 어, 3의 1종. 아마보다 거친 감촉이지만 더 튼튼하다. 말라카를 가야 되고, 제지법. 장인의 교습서, 제지법. 저걸로 종이 만들 수 있네요. 동남아를 가야 되기 때문에 패스. 자, 그 다음에 발주서를 꺼내오겠습니다. 자, 우선 수은을 가져가야 돼요, 저희. 자, 수은은 여기서 팝니다. 세비야. 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좀 이따가 확인을 하고 한땀한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할게요. 수은이 공업품이었지?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수은을 챙겨줍니다. 1600개. 혹시 모르니까 1630개 챙겨갈게요. 이게 가다가 조금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콜라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왜 이렇게 잡았냐면은 코콜라 가면서 휘소물품을 더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랑 저기랑 휘소물품이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휘소물품을 가지고 베르겐 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 발트의 도시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희소물품이면은 희소물품 취급받는 친구들이면은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붙는 거는 저기다 부어야 돼요. 그래서 희소물품을 먼저 확인을 하고 코콜라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 런던 쪽에서도 확인을 하고, 어 그래도 아 이거 물건이 안 좋은데 이슬람 쪽 확인하고 해서 물건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중간에 이제 내가 중간에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진행을 하고요. 어 내가 이거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 그러면은 다른 도시들 하나하나 보면서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코콜라로 가도록 하죠. 스킵. 자, 일단 코콜라 도착을 했고요. 네, 코콜라. 자, 코콜라 도착을 했고, 자, 교역소까지 30일 이내로. 자, 교역소 주인한테 넘겨주고요. 남은 수은 버리고요. 교역물품 정보를 봅니다. 자, 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자, 지중해산. 상쾌한 향기, 영양도 풍부. 어, 이거 뭐였지? 이거 팔마에 가면 팔지 않나? 상추라고? 아, 맞네! 저 상추네! 아, 맞네, 맞네. 야, 역시 장선씨야. 어, 우리 장선씨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 너 이 자식. 아, 미나리. 아, 미나리 좋죠. 매운탕 끓일 때 미나리 넣어야지. 아. 브로콜리라고요? 아, 초장뜨개. 아, 그 초장숟가락. 어, 초장숟가락 괜찮죠. 예. 자, 어쨌든 네, 파슬리가 떴네요. 그래도 런던 가서 물건 뭐 나왔는지는 확인할게요. 자, 파루에서도 팔아요. 오케이, 일단 갑시다.
스킵. 자, 잠시만요. 자, 일단 도착을 했고요. 자, 물건 뭐 있는지 확인합시다. 이게 뭐지? 무슨 팟이지? 콩팥? 저기요. 아, 얘 붉은 콩인가? 이거 붉은 콩이네. 자, 이건 세우타에서도 팔죠? 세우타 엘제 튀니스. 그럼 파셀리로 할까, 뭘로 할까 고민을 했는데, 다른 걸로도 된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중해 파는 팥 맞아요. 갑시다. 자, 도착했구요. 자, 꼬꼴랑. 스킬은 공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건이 뭔지 확인했죠? 자, 동남아 문화권, 동남아 문화권, 북유럽 문화권. 자, 이겁니다. 자, 북유럽 문화권. 자, 휘소물품을 가져가서 팔아가지고 수익을 보세요 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붉은 콩도 가능하고 파셀리도 가능하고. 뭘로 할까? 근데 붉은 콩은 되게 자주 뜬다. 자, 일단 혹시나 모르니까, 시세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둘 다 들고 갑시다. 파루에서 파셀리. 근데 이거 금액대가 있던가? 이거 해야 되는 금액대가 있나? 자, 파셀리. 아, 5만 두카 넘어야 돼? 그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세우타 가서 붉은 콩 들고 가도록 하죠. 자, 세우타로. 자, 식료품이지? 됐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텔레포트가 안 먹힙니다. 직접 달려가셔야 돼요. 자, 영상으로는 아직 20분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저는 현재 지금 거진 한 2시간째, 1시간 반 정도 지금 달리고 있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이거 하고 나서 남미 남동이랑 베라크루스까지 갔다 와야 돼요. 네, 가자고요. 자, 어디로 갈 거냐? 베르겐 갈 겁니다. 베르겐. 자, 베르겐 도착을 했고요. 그니까 그 안코나가 걸려 있잖아요. 안코나가 걸려 있으면은 그 안코나가 걸려 있을 때 같이 이제 전쟁 도시로 이제 되는
이 근방에 있는 마을들 있죠. 이 영지가 단체로 걸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보통가 보통가인데 되고요. 되네요. 자, 대유행이니까 비싸게 팔아치워야지 하면서 이제 됐습니다. 클리어. 돌아갑시다. 으아. 시간상 이제 한 절반쯤 온 거죠. 절반 좀 넘었지. 이제 멀리 멀리 갔다 와야 됩니다. 이제 서수는 상관없어요. 뭐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육상전, 하나는 이제 왔다 갔다인데 먼저 뜨는 거 하면 돼요. 자바섬 아니고 발파라이스 아니고 자바섬, 타마타브, 과테말라, 베라크루스. 베라크루스가 먼저 떴으니까 베라크루스 할게요. 자, 이 베라크루스를 가시면 됩니다. 베라크루스는 여기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예. 특승권 안 되고요. 직접 달려가야 돼요. 갑시다. 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치천사 쓰셔야 됩니다. 치천사 필수에 필수. 자연재해 적용 안 되는 거. 자, 이제 정말 다 와갑니다. 베라크루즈. 자, 중간에 폭풍도 있었지만 괜찮고요. 한장님, 여기선 특성권 안 써집니다. 다시 뛰어서 돌아가야 돼요. 갑시다, 시라쿠사로. 자, 이제 마지막 퀘스트죠. 아, 네, 이것도 멀리 가야 됩니다. 네. 자바섬. 과테말라. 남미 남동쪽, 요겁니다. 자, 남미 남동쪽이 어디냐? 여기가 남미 남동쪽이에요. 리우데자네이루, 부에노스아이레스 중간. 가자구요. 마지막입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포켓몬 리그장이에요. 자,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 무기는 뭐 그냥 적당히 전투 무기 끼고. 아, 참고로 난이도가 아예 없진 않아요, 여러분들. 자, 지도를 봤을 때맨 왼쪽, 완전 서쪽, 9시 방향에 있습니다. 갑시다. 남이 남동쪽 해안 여기 도착했죠. 겹바위를 누르세요. 진행. 모르는 분입니다. 참고로 모르는 분이에요. 자, 여기서, 자, 이 넓은 곳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할수 있는데, 이쪽입니다. 왼쪽 상단, 11시 방향. 뭐, 모르는 사람이지만. 데리고 갈까? 3대 풀어보세요. 데리고 가자. 이것도 인연인데. 항속 장비 갖고 온 거지? 저희 집 고양이는 박스에
집에 아 박스가 집에 들어오면 크기 상관없이 일단 들어가려고 한다고요? 우리 후추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박스가 있어도 잘 안 들어가. 물은 좋아하냐고요? 마시는 건 좋아해요. 자 여기 쭉 올라오시면 여기 페어 보이시죠? 이 페어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저기 보이죠? 저기 아이 귀찮게 하지마. 맞아요 이거 조수한테 말 걸면 안 돼요. 잠깐만요 일단 도와줬으니까 리본을 한번 삥 뜯어보자. 달라고 한 거였는데. 어? 저기 혹시 리본 있으세요? 어? 감사합니다. 두 개만 좀. 맞아 안 챙겨온 게 잘못이긴 해. 어. 아니 리본을 깜빡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은 리본 절대 깜빡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 행운권 1번 까도 리본 나오지? 오 똑똑이 있는데 똑똑이? 그쵸 행운권 1번 까도 나오죠. 어, 그걸 생각 못했네. 오, 예스. 자, 이제 여기서 아잉? 뭐지? 뭐야? 뭐지? 왜 못 나가는 버그가 있었지? 방금 뭐야? 세 번 정도 못 나가지 않았어? 자, 천마 페가수스의 깃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야호. 하.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전부 다 뚫는데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이거 1 올리는데 10 들어가면 10 가이드 육지조사를 해야 발동을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부관 맥서 뚫기를 보여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는 백간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백간장이었습니다.